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저는 아침은 아니지만, 네, 아침에들 보실 테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노래하고 그러지만 사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뭐 많이 불러주는 편은 아니에요. 애들이 조금만 커도 아빠가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 다 이제 완전 갓난아이인데 재우면서 많이 불러주던 찬양곡이 있는데 많이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노래 많이 불러줬습니다. 그냥 불러도 너무 좋지만 특별히 아이들 아플 때나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특별히 더 은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아이들이 뭐 진짜 크게 큰 아이가 많이 아팠을 때는 제가 펑펑 펑펑 울면서 이 노래를 아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하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시작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루를 여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의 성실
안녕하세요. 아침 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계속해서 아침을 여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이곳저곳에서 찍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는 곳은 전북 진안에서 금강변에서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물론 아침에 촬영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 가을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조금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이 범죄하며 아침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자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냐? 내가 너희 모든 성에 기근이 닥치게 하여 곳곳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가 그치게 하여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어떤 지역은 비가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말라버렸다. 여러 성에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이곳저곳으로 물을 찾아다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뜨거운 바람과 깐부기 병을 보내 너희 농작물이 말라 죽게 하고 메뚜기 떼로 너희 정원과 포도밭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너희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 말들이 약탈당하게 하고 너희 진지에서 썩어가는 시체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 일부 성을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토막처럼 되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심판할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을 만들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알리고 낮을 밤이 되게 하며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제가 딸이 두 명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제나 조아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얘네가 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들이랑 놀아준다고 역할놀이 같은 것을 했어요. 걔도 장난감을 가지고 막 하면 저도 또 다른 장난감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역할을 가지고. 근데 하면은 또 피곤하잖아요. 애들이랑 노는 게 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다가 제가 막 나는 지금 좀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나는 조금 피곤해서 좀 자야 되겠어 하고 장난감이 뚝뚝뚝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자는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앉아서 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자기 역할을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서는 아니 누구야 나랑 놀아야지 너 왜 잠만 자 맨날 그러면 제가 또 아니야 나는 피곤해 계속 잘 거야 막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놀라운 게 이거를 저희 아이들이 몇 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옛날에 정말 조금 했을 때 나랑 놀아준다 그래놓고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그냥 자는 거 했었잖아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날 정도로 이게 원망스러운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하면 그런 거죠. 너가 아빠가 나 우리랑 놀아줄 때 진심을 다해서 놀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할에 몰입을 하고 그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못했다는 거죠. 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베델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이 범죄하며 아침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자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하고 싶었던 일 아니냐? 너네 필요한 거 내가 하라 그런 거 너네 다 하고 있는 거 같지?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하면 여러 재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잖아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종교적이고 예식적인 거는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제가 저희 딸들이랑 장난감 가지고 놀았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보면 하나님은 종교적 예식이나 혹은 어떤 절차 그게 필요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라는 걸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예배가 되든 찬양이 되든 기도가 되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바람만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오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아모스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것들 다 했지만 너희 마음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일들을 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달은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